하여튼 오늘은 오늘은 오후에 꼭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하여튼 가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이 강연 어차피 촬영 때문에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니까 가지 마시고 수업 잘 들으셔야 되고 오늘. 미리미리 빨리 잘 드시 빨리 먹저 드시고 점심 시간은 따로 없으니까 하여튼 부지런히 드시고 하여튼 만약에 다 가버리면 나 혼자 해야 돼. 나 그렇게 촬영할 수가 없어 그러면 돼, 이거 그 불쌍한 일이니까 부지런히 아니 그 등기법 문제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니까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응? 오늘 나 혼자 촬영하려면 너무 안타까워. 오늘 등기법 중요한 거 많이 해줄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응? 자, 거기 그 33페이지 토지등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등은 뭐가 중요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토지의 이동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이동했죠? 그 이자가 아까 달라진 이자라 그랬어요. 움직일 동자. 토지가 달라진 거예요. 왜? 예컨대 분할하면 면적이 달라지고. 자, 그 다음에, 또 토지를 분할하면 경계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등록이 전환되면 지목이 바뀔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토지 이동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토지 표시를, 이렇게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뭐 하거나, 예,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한다는 게 이거. 말사는 걸 말한다. 이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여섯 가지. 행정구역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예요. 경계 좌표. 이걸 우리가 뭘 한다는 게 토지 표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이 정해도, 이렇게 뭐예요? 새로이 정해도 이 여섯 가지만 새로이 정해야 되고, 뭐예요? 변경, 바뀌어도 이 여섯 가지만 바뀌어야 되고, 말소하는 걸 말한다. 말소하는 것도 뭐예요? 여섯 가지만 없어지는 거죠. 바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토지이동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요새 책은 안 나오다가 거기 보시면, 그 34페이지 보시면, 그 토지이동이 아닌 거, 위에 2번 나오지도 아닌 거, 아닌 게, 한 15년 안 나오다가 25회 때 동그럼처럼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가 30회니까, 5년 됐죠, 5년. 5주년 기념으로 잠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이해만 합니다, 이해만. 딱 두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이 있으면, 이 소유권자가 갑에서 만약에 을로 바뀌면, 이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는 것은, 이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이기 때문에, 이 토지 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토지 표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토지동이 아닌 거 얘기했을 때, 아닌 거 했을 때, 누가 바뀌는 거 이거? 이 소유자 변경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자죠. 그다음 여기 소재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소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돼서 아예 뭐가 다 바뀐 거예요 지금. 명칭 자체가 바뀐 거죠. 그게 바로 토지 이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어디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거주지만 바뀐 거죠. 거주지. 그 주소지 명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서울은 서울 그대로 있고 세종시는 세종시 그대로 있으니까 거주지만 바뀐 거니까 이 소유자 주소 변경은 이 소유자의 뭐에 무슨 변경은 이 주소 변경은 뭐예요? 이 행정구역 소재 명칭이 바뀐 게 아니라 거주지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은 토지등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가 매년 바뀌죠. 매년 뭐예요? 가격이 매년 오르니까.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떨어지는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 아예 그런 거 생각. 여튼 간에,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갖고 뭐예요? 매년 바뀌죠? 그런 건 뭐예요? 이 토지 표시가 아니야.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그건 뭐예요? 토지동이 아니다니까요. 근데, 이 두 가지만이라도 참고를 한번 봐주자니죠. 그래서 여기, 소유자 변경과 소유자 주소 변경 있죠? 답으로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그 동그라미에 쳐놓고 한번 이해해주자니죠. 그 다음에 토지동 사유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통 뭐예요? 뭐가 생기면, 토지가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가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신청을 해요. 소유자가 뭐 하라고? 신청한다, 신청.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는 게, 소관청이 직권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사유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새로이 정하는 게 뭐예요? 신규등록이에요. 그 신규등록 대상 토지는,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뭐예요? 세금 안 내고 살다가, 그죠?
세금 안 내고 사는 토지는 그 지금까지 공부가 없었다는 얘기죠. 등록이 안 된 토지죠. 새로이 등록했다. 이제 그게 신규등록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면 등록이 이루어지면 등록이 전환되면 자 전환되게 되면 어느 대장에서 임야 대장에서 뭐예요? 토지 대장으로 전환이 되면 일단 지목이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등록이 전환되면 임야 대장은 그 축척이 6천하고 3천이니까 면적이 1제곱미터예요. 그 토지 대장으로 바뀌면 등록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토지 대장 쪽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토지 대장으로 옮겨가려면 기왕이면 뭐라고 0.1제곱미터 왜 축척이 500분의 1까지 가니까 600, 500 하죠? 0.1까지 가니까 이 등록이 전환되면 뭐도 바뀔 수 있어요. 지목도 바뀌지만 면적도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등록이 전환되면 또 뭐가 바뀔 것 같아요? 또 바뀌는 게 또 있어요. 또 뭐가 바뀔 것 같아요? 등신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인본부 뭐라고? 인접지 본문에 부모 붙인다 인본부. 인본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 이제 조금 써먹을 때도 됐어. 시기적으로. 등신 뭐라고? 이게 지번이 바뀌는 거야, 지번이. 자, 하여튼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게 되면 이렇게 토지 표시가 바뀌니까 이동이 되죠. 자,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거나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뭐예요? 일단 지번도 바뀌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면적도 바뀌고. 그죠? 분할하게 되면 경계로 새로 정해야 되고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경계도 새로 정해지죠. 자, 그다음에 본래음에 뭐가 있고 지목 변경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토지가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됐다니, 바다. 바다로 된 등록말소예요. 등록말소. 그러니까 바다가 되면 완전히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어디에, 그, 자, 세종시, 자, 세종부에, 세종시에서, 세종시청에서는 자기 관내 토지가 바다가 돼서, 여기 바다, 아니구나. 여기는 육지, 바다가 그렇게, 거기 바다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여튼. 그럼 땅이 바다가 되면 그 관할 소관청에서는 등기소로 우리 땅이 바다가 됐다. 등기부 필요 없으니까 없애라 그랬죠? 그러면 이 소관청이 등기소로 촉탁할 때 그 토지가 바다가 되면 무슨 등기하라고 촉탁할 것 같아요? 등기소로. 뭔가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이 말소됐어. 바다가 돼서 등록이 말소시켰고 대장 없앴죠? 그럼 니네 등기부 없애라고 촉탁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등기 촉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몇일 등기 촉탁하는 게 몇일? 근데 여기 여러분 지금 보면 자, 만약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이 구름도 뭐예요? 구름도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으로. 보통 하천 같은 것도 구비구비 이렇게, 이 구비구비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으로 흘러가죠? 그 100년 만에 물이 너무 많이 왔어. 많이 와갖고 막 이 물이 소용돌이 쳐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자, 어디, 그, 이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 뭐예요? 이 땅이 이렇게 전이었는데, 이 땅이 뭐예요? 이거 범람했어. 완전히 물이 범람해갖고 다 집어 삼켜버렸어. 그 갑의 땅을. 그죠? 그러면, 이 갑이 이 전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 하천이 100년 만에 물이 많이 와갖고 범람해갖고 뭐, 그, 이 땅을 그 집어 삼켜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갑의 이 전이라고 하는 땅에 이 토지대장은, 이 갑의 토지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대장. 이 대장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존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한 거죠? 내가 요새 지금, 이 귀가 안 들리는 거죠? 지금, 어? 자. 무슨 말을 물어보는지 이해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럼 이 대장이 있어야 돼요. 대장을 없애야 돼. 완전 대장이 지금 그 하천물에 삼켜갖고 없어졌어, 그 토지가. 그러면 대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애죠? 대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지목 변경이야. 지목만 대장은 그, 왜? 하천으로 바뀐 거야, 하천으로. 전이 뭐로 바뀌었다고? 하천으로 지목만 바뀌는 거라니까. 이건 바다가 됐으니까, 바다가 됐으니까 아예 땅 자체가 아니니까 없애야 되지만, 하천된 거는 없어진 게 아니지. 지목만 뭐로 바꾸는 거지, 지금. 전에서 하천으로만 지목 변경한다. 그런 얘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 이해. 아직은 5월도 안 지났어. 이제 시작인데 뭘, 그걸, 그 저,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죠, 공부를. 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지치면 안 되지. 이제 공부한 것도 없는데 뭘 지쳐. 이제 시작인데 무슨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거지.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이제 빡세게 하는 거지. 지금 빡세게 해갖고 이제 저기 하는 거지. 그 지금까지 이제 그 1차 과목 하기 바빴으니까 그 1차 과목 이제 하면서 계속 그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 살을 붙여가야지. 이해하셨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런 토지동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토지 누가 신청하라는 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라.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토지 이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뭐라고? 신청하라. 어디에? 소관청에.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 소관청이 직권한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날짜가 이제 신규등도 60일, 등록전환도 60일, 분할도 며칠 60일. 근데 이 분할과 합병은 예외죠. 이거는 임의적이에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게 임의적이에요. 합병하고. 분할 합병은. 근데 이 분할은 뭐라고? 1필지 일부가. 자, 뭐예요? 용도를 뭐 하는 경우? 용도를 뭐예요?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 있죠? 1필지 일부가 토지 형질 변경 등 뭐예요? 자, 용도를 뭐예요?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있죠? 용도 변경일 때는 이때 며칠에 60일에 강제 의무가 생기고. 합병의 경우는 뭐예요? 합병의 경우는, 자, 그, 주택법에 의한, 무슨 부지하고, 공동주택부지와. 자, 이런 공동주택부지와, 자, 그 다음에,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장학도 뭐예요? 철천재. 예, 구유수 있죠? 예, 구유수 공채, 예, 구유수. 자, 이런 지목일 때는 며칠의 의무가 60일에 강제적 의무가 생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며칠이고, 지목 변경 60일이고, 이 바다로 된 것만 이게 90입니다, 90. 응? 그럼 여러분, 거기 책에, 요약집에, 자, 거기 34페이지에 신규등록 나오는데, 일단 의의는 새로이 정한다. 새로이 조성된, 그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됐던, 아니 뭐예요, 등록이 누락됐던, 그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건 뭐예요? 그게 신규등록이에요. 자, 대상이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35페이지 절차 나오는데, 날짜 60일, 며칠? 60일에. 그 소유자 증명서면 세 번째 점 있죠? 거기다 별표 조그맣게 합니다. 그러면 이 신규등록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최초로 뭘 만드는 거예요, 이거?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게 이게 신규등록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규등록은 등기부 없다, 촉탁 없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등기부 없다, 촉탁 없다. 그 등기부 왜?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거니까. 그럼 대장을 처음 만들 때 어디에? 이 대장의 오른쪽에 무엇을? 소유권을 뭐 해줘야 돼? 소유권을 등록해야 돼. 에? 그러면 소유권 등록하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자, 내가 뭐예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줘야 돼.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최초로 소유권을 원취득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 준공금 사항인증 있죠? 그거 제출한 거 그거. 그러면 소관청이 이 사람이 바다 매립한 사람이 맞구나. 그 서류를 보고 진짜 소유권자가 맞구나. 그래서 여기다 대장에다 소유권을 등록해준다.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이 대장을 가지고 보존등기 해야지만이 남한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뭐예요? 최초로 대장의 소유권을 등록시키는 주체가 누구냐면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해서 뭐 한다는 게 이거 등록해야 되니까 이 소관청한테 내가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제 뭐예요? 자 등록이 누락이 돼서 최초로 등록할 때는 자 소유권자의 뭐예요? 다툼이 있으면 뭘 가지고 판결서 가져와서 뭐예요? 본인이 소유자임을 입증하고 바다 매립했으면 뭐예요? 준공 검사 뭘 내고 이거 확인증 내고 자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개발 사업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개발 사업에 어느 지역의 토지가 소유권자가 누군지 모른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사망했어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어 어? 그 일가 친척이 사돈의 팔촌이고 뭐든 간에 아무도 없어 호를 다시냐 하여튼 북한에서 그 북에서 옛날에 뭐예요? 일사초 때 넘어오셔갖고 혼자 사셔갖고 일자지 아무도 없어 지금.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누굴 그 부인을 북한에 있는 부인을 그리면서 혼자 이렇게 호를 단신 사신 분이야. 그러면 일단 뭐 일가지도 없고 아무도 없고 돌아가셨으면 그럼 누구 땅이 돼야 돼? 소유권이 누구야? 아무도 없으니까. 국가 지금 뭔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저 어떻게 하면 오후에 도망갈까 그 생각하고 있는. 누가 소유권자라고? 국가가 소유권자예요. 국가가.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 그 땅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뭐예요? 소유권을 등록하려면, 그 뭐예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뭐예요? 그 장관이 기획재정부장, 우리 대한민국의 국유재산 있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 협의한 문서가 필요해요. 이 땅은 아무도 소유권자가 없으니까, 누구 땅이다? 국가 땅이다라고는 협의가 필요한 협의 문서. 그래서 무슨 장관에 기획재정부 장관에 뭐가 필요해 이거 기획
재정부 장관, 재정부 장관의 협의서가 필요하다니. 그다음에 그 밖에 기타 소유권제, 소유권에 관한 문서인데 그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일단 자, 이 신규 등록하면 등기부 없다, 촉탁 없다 그랬으니까 등기부 없으니까 반드시 소유권은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 소유권을 등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거 소관청이다 이렇게 잊지 마시고 이 자료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 이해만 좀 해주지 않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신규 등록 측량 성과도 측량을 하는데 자, 그 측량 성과도는 기사가 내니까 누가 낼 필요 없다는 게니까 소유권자가 낼 필요가 없다. 누가 낸다고? 기사가 내니까 소유자는 첨부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등록전은 중요해요. 꼭 별표해 두시고. 자, 등록전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그렇게 써 있죠? 토지의 이용도와 정밀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공부하면서 정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하, 뭘 많이 거둘라고 하는 거구나. 세금 많이 거둘라고 땅을 비싼 쪽으로 가져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지목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뭐예요? 뭐 하면서? 지목 변경을 하면서, 이 지목 변경을 하면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한개 있고, 뭐 없이 지목 변경을 안 하고도, 이렇게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도 뭐예요? 않고도, 자,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네 가지인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것은 빼고, 오지선다행이니까, 등록 전환 아닌 것 하면 뭐예요? 자, 이네 개가 아닌 게 답이니까, 네 개를 좀 기억해 두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시험 보다가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등록전환이야. 무조건 무슨 법 보이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무조건 등록전환이다. 그러면, 이 산지관리법을 가만히 보면, 여기다 뭐, 여기다, 뭐에다가, 산을 깎아서 뭘 짓는 거, 이거, 집을 짓는다는 얘기야. 산을 깎아서 집 짓는 거죠? 그게 산지관리법이라고 보시면, 그산 깎아서 집 짓니까? 산 깎아서 집 짓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목이 대로 되겠죠? 지목이 뭐야 한다는 게 이거 지목이 바뀌어야 되겠지. 근데 그 산지관리법 나오고 뒤에 무슨 말 나오는데 읽어올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무슨 단어만 보이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 하는 거 이거 등록이 전환되는 거야. 근데 산지관리법이 안 나오고 산지관리법 건축법이라는 말을 앞에 거딱 빼버리고 관계법령 등에 의해서 건물의 사용 승인 그다음에 뭐예요? 자, 건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성 등에 의해서, 자, 뭐라고, 뒤에 이제 뭐로 끝났냐면, 지목을 뭐할 토지라는 얘기예요.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무슨 단어가 안 보이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면, 맨 뒤로 말하는 게 뭐라고 나오면,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나오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등록전환이다. 왜? 아, 산에다 산 깎아서 집 지니까 지목을 나중에 변경해야 되겠지. 꼭 지목을 변경할 토지 나오면 등록전환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목이 변경한다는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토지 이동 신청에서 말하는 이게 지목 변경이 아니라니 지목 변경.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목 변경은 항상 뭐예요?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고 앞에 무슨 관계법령이 나오든 간에 맨 뒤에 뭐라고 끝났냐면 공사가 뭐한 토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으면 돼요. 왜? 택지개발 집 짓는 거니까. 그러면 공장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자 공장 용지예요. 학교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학교 용지야. 그러니까 앞에 뭐예요? 앞에 자 공사가 준공됐다는 단어가 뒤에 나오면 앞에 무슨 공사가 준공됐는지 앞에 표시가 되니까 지목이 당연히 바뀌는 거야. 그다음에 토지 또는 뭐예요? 토지 또는 이렇게 토지 또는 뭐예요? 토지 또는 건물의 뭐예요?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변경돼. 그럼 토지 용도가 변경되는 건 아까 뭐예요? 그 토지가 전이었는데 하천이 범람해서 하천돼 버렸죠? 땅의 용도가 바뀌는 거지. 인지는 뭐예요? 뭐가 아니고 전이 아니고 뭐예요? 거기다 배추 심고 곡물 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천돼 버렸으니까. 근데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 건물의 용도 변경이란 단어가 보이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용도 변경이란 단어가 보이면 이건 지목이 바뀌는 거예요. 건물 용도가 바뀌는데 건물 용도가 뭐예요? 이 건물 용도가 이게 학교였어. 학교 건물이니까 건물 용도가 학교니까 학교 용지겠지. 그죠? 근데 폐교가 되고, 이제 옛날에 조금 있으면, 자, 한뭐 2020, 자, 2000몇 년도 한 10년 있으면, 뭐가, 그, 대학교보다 뭐예요? 초등학교가 더 줄어든다면서요? 초등학교가 더 없어진다면서,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러다 보면 학교가 폐교되면, 마을 주민들이 뭐예요? 십시일반 모아갖고, 우리 마을에 뭐예요? 전통을 이어가자 그래서, 마을에서 쓰던 물건들을 여기다 이제 그 박물관 만들어서, 여기다 보관합니다. 전시도 하고.
그럼 이제 건물 용도가 학교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박물관 바뀌죠? 그 영구적인 건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그럼 뭐예요?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이 뭐예요? 대가 됩니다. 어?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이 뭐라는 얘기니까? 지목이 바뀐다는 점. 그럼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무슨 단어가 없어요? 지목변경이라는 단어가 없죠? 지목변경이라는 말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지목변경이라고. 대장은 안 바뀌는 거예요. 뭐만 바뀌면 되니까. 지목만 바뀌면 되니까.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무슨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뭐예요? 그 시청 가서 그 합병을 신청해. 개발사업지역에서 뭐예요? 자, 공사 준공 전에, 사업 완료 전에,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합병을 신청한다. 그러면 이 합병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합병은 왜 하는 거냐 하게 되면, 합병은 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토지를 합병해, 아파트 질랑 합병해서 줘야 되겠죠? 한 필지에다가. 그러면 이제 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딱 보면,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한다는 건 거기다가 뭘 짓겠다는 거지, 지금.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지. 예? 지목이 대로 바뀌죠? 이게 바로 지목 변경이야. 여기 아무리 쳐다봐도 무슨 단어가 없어요. 지목 변경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단어가 나오면, 앞에 산지관리법 나오면 그냥 등록전 아닌데, 안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면, 지목을 변경할 토지 나오면 이건 뭐예요? 이거 바로 뭐예요? 지목 변경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니까? 등록전 아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지목변경 없이 등록 전환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 돼. 할 수 없어. 이거 세 가지 외우셔야 돼. 뭐라 나오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이 전환되고 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이 전환됐는데 나머지 토지가 임야도에 몇 개가 남아있는데 이 지목이 다 돼야 그 지목이 돼라면 임야도에 있었는데 지목이 돼라면 굳이 임야도에 있을 필요 없겠죠. 일부 토지를 그 다 어디로 그냥 토지대장으로 옮겨가라는 게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 시켜라는 게 자 그냥 지목을 대인 채로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뭐가 가능하다는 게 등록이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대부분이 뭐예요? 형질이 바뀌고 형질이 바뀌었지만 자 지목 변경 할 수 없는 거 절대 농지 보안님 그렇죠? 지목이 변경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등록 지목 변경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가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죠? 거기에다 국가가 뭐예요? 오물 처리장 만든다든가 비행장 만든다든가 그죠? 그럼 뭐예요? 공공시설을 만들 때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니까요. 왜?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없이 세계관 외우셔야 돼요.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이건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기 그 30몇 페이지에 35페이지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거 하나 그 지목 변경 없이 되는 게 몇 가지 맨 마지막에 소유자가 뭐예요? 자, 등록 전환을, 원할 때는 그 필요 없고, 세 가지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과일 계획서는 있죠? 이건 벌써 외우자는 게, 세 가지는. 자, 넣기세. 자, 넣기시면, 이것도 며칠? 날짜가 60일이고, 60일이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는데, 성과도는 뭐라고? 성과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 성과도는, 기사가 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등록 전환과 분할의 면적 오차용법이 나오죠? 그 시험 문제가 답으로 나온 게 한 세 번 나왔으니까 한 번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답으로 나온 게 세 번 정도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측량에 오차가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측량에 오차가 있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도면이 있을 때, 자, 보세요. 도면이 있을 때, 이 지적도나 임야도 이 지적도 그 도면이 있을 때, 도면에, 만약에 뭐예요? 도면에 이 어떤 필지가 이 그거에 가로가 거리가 1cm야. 이 가로가 1cm죠? 그 1cm면 만약에 축척이 1000분의 1이라면 이건 뭐예요? 이게 1000cm죠? 그 실거리는 뭐냐면 10m야. 그러니까 도면상에서 1cm는 실제 거리는 얼마라는 얘기이고 10m다 얘기해 지금.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를 오차를 잘하는 뭐예요? 오차를 잘하는 그 지방의 유지들은 만약에 도시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같은 걸 이렇게 딱 보고 우리 지역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측량하러 오는 사람을 딱 가고 그 측량 기구를 이렇게 툭툭 건드려. 왜? 각도만 조금만 벌어지면 오차 범위가 오차가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뭐예요? 내 땅이 거기에 무슨 개발 사업에서 건물 큰 도로가 나오고 건물 짓 거라면 뭐예요? 수용담은 안 되겠죠? 왜? 내 땅 위에 건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쑥쑥 건든다니까 오차를 아니까. 그런 식으로 측량하게 되면, 아, 하다못해만 이게 도면을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뭐예요? 도면을 작성할 때 자대고, 이렇게 자대고, 이게 줄고, 이렇게 줄고면 뭐예요? 여기 자하고 줄, 이 오차, 이렇게 줄고 있는 거하고 오차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차가 생기니까, 오차 허용 범위를 국가가 정해놨는데,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기 제목이 신등 분합지 바다죠? 신등 분합지. 이 바다다니, 바다. 그죠? 그러면, 자, 이 분할 같은 경우에 땅을 만약에 분할하면 원래 면적이 500이었으면, 토지를 분할하면, 똑같은 비율로 분할한다면 250과 250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측량했는데 똑같은 비율을 해놓고 나서 세보니까, 하나는 290이고, 하나는 260이면, 이건 뭐예요? 다 아예 이 500을 넘어가죠? 이게 오차 생긴 거죠? 그러니까, 측량하기 전하고, 측량 후하고 비교가 돼야 되겠죠? 비교가. 근데 만약에, 이 바다는 뭐예요? 땅이 바다가 됐으니까 전후가 비교가 안 돼요. 바다가 땅이 아니니까 바다는. 근데 신규는 바다가 땅이 됐으니까 이것도 비교가 안 돼. 그 분할과 합병도 합병과 지목병도 아예 측량하지 않으니까 비교가 안 돼.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하고 등록전환하고 분할만 비교가 되니까 이것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등록전환은 뭐예요? 등록전환은 자 측량 전이면 임야대장이었죠? 측량하고 나면 뭐라고? 토지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록 전환하고 분할만 비교가 되니까, 자, 이 국가가 이걸 측량할 때, 측량 뭐라고? 측량 뭐예요? 오차 허용 범위를 국가가 정해놨다는 게 국가가. 자, 국가가 정해놓고, 만약에 뭐예요? 이게 이내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이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측량을 안 하고 고치겠다는 게. 그 다음에 만약에 초과를 하게 되면 이건 고치긴 고치는데 측량을 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측량에 오차가 생겼으니까 고치긴 고치는데 자 초과는 뭐예요? 무조건 뭘 하고 고치고 측량을 해서 고치고 이내는 뭐예요? 측량을 안 하고 정리하겠다 그 얘기 지금. 응? 그러면 이내 나오게 되면 등록 전환은 뭐예요? 등록 전환은 자 그 임야대장 면적은 6천과 3천이니까 뭐예요? 1제곱미터죠? 토지지장으로 전환이 되면 0.1까지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자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면 무슨 면적을 하겠다는 게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옛날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틀린 말이겠지. 옛날 임야대장 면적과 그대로 하게 되면 뭐로 등록 전환 시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예요? 근데 만약에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자, 이내라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 1필지 토지가 면적이 300이었어요. 똑같은 비율대로 3개로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대로. 그러면, 면적은 똑같이 나오면 100씩이겠죠? 이렇게 100씩. 그죠? 근데, 자, 측량해보니까, 하나는 99고, 하나는 뭐예요? 98이고, 하나는 103이야. 그러면, 자, 요 필지에 초과된 면적 3을, 각 필지별로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빌대로 안분시켜야 되겠죠? 안분이라면 안분. 그죠? 그 여러분, 안분이란 단어를 중개사법 시간에 경매 같은 거 할 때 안분이란 말 배우죠? 안분, 자네 들어봤어? 안분? 못 들어본 것 같아? 중개사법 시간에 한 번도 그 안분이란 말 안 쓴 것 같아? 아, 똑같이 나눈다는 게 그 안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지. 그래서. 아니, 그러니, 만약에 그 가압류가 저당권보다 선순위야. 근데 가압류는 채권이니까 아무리 선순위라 하더라도 똑같이 배분하면 안 되지. 선순위로 하면 안 되지. 왜냐 채권이니까 저당권하고 뭐예요? 똑같은 비율로 하겠지. 에? 그런 거 아직도 경매 같은 거 아직도 중개법 시험 경매 같은 거 안 했어요? 혹시 결석했는데 그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자 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 세 개를 떼다가. 여기다는 1을 줘갖고 100으로 만들고, 여기다는 2을 줘갖고 뭐예요? 100으로 만들고 그래서 똑같이 뭐 한다는 게, 필지별로, 각 필지별로 똑같이 뭐 해준다는 게 이거. 똑같이 안분한다, 똑같이 뭐예요? 나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초과하면 고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는, 이 등록 전환은, 등록 전환은, 자, 네 글자니까 이게 직권정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염이 나와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고친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거.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직권정정이에요. 근데
이 분할은 그냥 정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이건 뭐예요? 직권 정정을 잘못 써놨다. 아니다. 자, 아니다. 원래 이게 지적법이니까, 공법 개통이니까 그냥 정정이라 쓴 것이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는 절대 뭐예요? 시험에 안 나. 그러니까 분할은 나오면 뭐 이거하고 이거 바꿔. 이거하고 이걸 뭐예요? 이내일 때는 정정이라 그러고, 초과할 때는 뭐예요? 똑같이 나온다. 이걸 바꾸지. 이거 시험 문제 이거 잘 안 등장 안 해. 자주 등장하는 게 시험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거? 등록 전환대 면접해야지 임야대행 면접하면 틀리고 뭐라고 직권정정인데 소유자 신청하면 틀리니까 응? 한번 봐주자죠. 그래서 여기 자 처리 방법 첫 번째 점 등록 전환의 경우 임야대장의 면접과 등록 전환대 면접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이내인 경우 이내 동그라미 이내인 경우에는 뭐예요 무슨 면접 등록 전환될 면접을 등록 전환 면접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 동그라미 초과 초과할 때는 자 어디 그 아래 직권 정정 동그라미 직권 정정 직권 정정이다. 그다음에 분할의 경우 분할 전후의 면접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 오차를 뭐예요? 분할 그 오차 아까 3 있죠? 3 103일 때 3 그 오차를 분할 후에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분할 후에 각 필지 따라 뭐예요? 따라 뭐 해주고 똑같이 나눠주고 그다음에 거기 허용 범위 초과 동그라미 초과 자 맨 끝에 정정이라 써 있죠? 그 두 가지가 바뀌면 안 되니까 봐주자. 그다음에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의 일 하나를 여러 개 나눈 거죠. 근데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시험 문제 등장하는 그 지목 중에 두 가지 매매에 필요하다든가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중요한 게 그 일필지부가 용도 달리하는 거죠. 일필지부가 용도 달리하는 거.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그 37페이지 그 예외 별표 두시고 자 여기 이 얘기죠 지금 뭐라고 일필지부가 뭐예요 일필지부가 일필지 중에 일부가 뭘 달리했다는 게 이거 용도가 변경됐다 일부가 그럼 일필지부가 용도가 바뀌었으면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기 토지 뭐야 이 토지가 전인데 이 토지 전이란 토지 요 귀퉁에다가 몰래 집 졌다는 거죠 집을 져놓고 이 전체를 뭐예요 세금을 뭐로 내는데 전후 내면 소관청이 그 거를 못 풀대니까 이게 토지를 꼭 분할해서 요만큼은 전후 내고 요만큼은 뭐로 내라는 얘기니까 대로 세금 내라 그래서 일필지부가 뭘 달리하면 용도가 바뀌면 분할도 신청해야 되지만 모두 신청하라는 얘기니까 지목 변경도 반드시 뭐라는 얘기고 지목 변경도 신청을 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별표 드시고 모두 같이 하라고 지목 변경도 뭐예요 신청 하여야 한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하여야 한다. 이거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얘기. 이건 반드시 의무가 생기니까. 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뭐예요? 측량하는데, 자, 뭐라고? 첨부할, 자, 분할 측량 성과도는 뭐예요? 자, 기사가 내니까 본인이 안, 소유권자가 안 내도 되고. 자, 그 다음 합병은 뭐예요? 측량 안 한다. 동그라미 치고, 의. 측량 안 한다. 불필요. 자, 요건을 발표합니다. 요건을 발표하시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작년에 이제 뭐예요? 등기법에, 자 합병 뭐라고 합병 뭐예요 제한 요건 합병의 요건에 대해서 자 합병의 제한 요건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또 지적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어디에서는 등기법에서는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법에서는 합병의 요건 나 합병 제한 요건 나오면 자 뭐 하는 거 이거 되는 거 두 가지 배우고 자 공과법 있죠 공과법에서는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해야 돼요 안 되는 거 두 가지 그럼 등기법에서 되는 건 뭐냐면 누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A땅에다가 A땅의 지상권 자 B땅에 뭐예요? B땅에는 자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지상. 자 물론 이제 기등기예요. 소유권 등기 돼 있어요. 그 이 두 땅을 합병할 수 있다 왜? 이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특성은 A땅 전부에도 등기할 수 있지만 합했을 때 이렇게 뭐예요? 땅을 합했을 때 요 반 있죠? 반. 이 반 일부에도 등기가 되죠? 그러니까 합했을 때 일부의 등기를 가능하는 오직 용익물권만 뭐예요? 합병의 대상이 된다. 합병했을 때 토지 전체 중에 일부만 가능한 무슨 물건? 용익물권만 합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 눈에 만약에 등기법의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자, 작년에 나왔죠? 저당권 안 된다고 그게 답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있죠? 임차권. 채권에서 임차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한다는 얘기니까. 무조건 합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A땅에 지상권이 있고 B땅에 뭐예요? 전세권이 있다 하더라도 합병이 돼요. 왜? 이거는 뭐예요?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토지 하나에 두 개가 겹치면 안 되지만 요 반만 지상권이고 반만 전세권이니까 중복이 안 되죠? 가능하다. 무조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용익물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 하는 걸로? 합병이 되는 걸로 그렇게 외우라니 머릿속에. 근데 당연히 뭐예요? 용익물권이 아닌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저당권이든 가압류인 가처분이든 뭐예요? 가등기든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저당권이 됐으면 이 저당권은 일부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합하면 전부에 효력이 미치니까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 이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 같이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등기 원인 연율과 접수 번호가 같다는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이 한 창설적인 공동 저당이면 그 A땅하고 B땅을 합병할 때 중간에 다른 뭐에 제3자가 들어올 틈이 없어. 왜? 같은 날짜가 같으니까. 이때는 뭐 합병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뭐가 이 저당권이나 뭐예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있죠? 이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이 뭐가 등기 원인 연월일과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뭐가 같다면 접수 번호가 동일하다면 자 이것은 창설적인 공동조정이니까 이것만 하나를 예외를 해야겠다 예외로 그러니까 합병이 가능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무슨 물건 용의 물건 또 하나는 뭐예요 저당권은 저당권인데 뭐가 같아야 돼요 등기 원인 연월일 및 접수 번호가 이 두 개의 저당권이 뭐가 같아야 된다고 등기 원인 연월일 및 접수 번호가 같다면 하나를 합하면 뭐예요 단독물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 뭐 가압류니 가처분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서 이제 공과법에서 이제 이건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소유권자는 같은데 공유지분이 달라요. 자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다. 절대 공유지분이 다르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 A 땅하고 누가 B 땅이 있는데 자 A 땅의 소유권자가 갑과 을이고 B 땅의 소유권자가 갑과 을입니다. 그 A땅은 뭐예요? 갑이 4분의 3을 갖고 있고 을이 4분의 1이에요. B땅은 갑이 3분의 1이고 뭐예요? 을이 3분의 2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서로 뭐가 틀려요? 지분이 다르죠? 공유 지분이 다르면 어떠한 경우도 예외가 없습니다. 합병 못해요. 다만 뭐예요? 다만 이 소유권자는 같은데 주소가 달라요. 이 땅이 충청도에 있는데 이 땅은 갑은 서울에 살 때 이 땅 사고 여기 세종시에 살 때 샀어요. 그럼 서로 뭐가 틀려요? 이거? 주소지가 다르면 합병 안 됩니다. 자, 근데 원칙이 안 되는데 예외로 소유권자가 동일이라면 뭐예요?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는데 일단 절대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절대 뭐가 없다는 게 이거 예외가 없으니까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그다음에 자 만약에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자 이 토지가 뭐예요? 전이고 이것도 전이에요. 소유권자 갑입니다. 소유자가 갖고 지목이 같으니 합병할 수 있는데 이 대상 토지 일부가 이 집을 짓으로써 분할 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원칙은 안 돼요. 근데 예외가 뭐하고 뭘 동시에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신청 받아주겠다 안죠. 그래서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가 자 일부에 자 뭐가 생겼다니 일부에 자 분할 사유가 생겼다니 분할 사유가 자 분할 사유가 생긴 경우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자 거기 맨 쌍가리 2번 요건 맨 우에서 두 번째 줄 치세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은 뭐하나 같으나 그중 일부가 지목변경 사유가 있어서 뭐가 분할 대상 토지가 뭐예요? 없을 것에 있죠? 분할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있다면 뭐 합병하지 못한다는 점. 그다음에 그 맨 아래에서 자, 두 번째 거기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고 소유자 주소가 동일하다고 쓰였죠? 만약에 공유 지분이 다르다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합병이 안 된다. 뭐가 다르다면 공유 지분이 다르다면 합병할 수가 없다. 자, 그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 절차 그래서 거기 원칙은 하고 싶다죠? 의무적인 합병 거기 별표합니다. 의무적인 합병. 자, 별표해 두시고 그래서 의무적인 합병 뭐하고 뭐하고 주택법에 의한 무슨 부지하고 공동주택 부지하고 지목이 뭐예요? 장학도 뭐에 관해서 철천지 구유소 공채 있죠? 요런 지목이라면 60일에 강제 의무가 생기는데 잘 보세요. 이 장학도 자 공장 농지 학교 도로죠?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자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 여기 지금 뭐 여기 세종시 자 여기가 뭐 여기가 바로 증촌동입니다. 증촌동
그 바로 증촌동, 그 증촌동 바로 옆에가 무슨 동이 있어요, 또? 어디 살아? 무슨 동에 살아? 한동? 안동, 한동. 한, 잘 안 들려. 한솔동, 한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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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약에 이렇게 중천동, 한솔동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 있죠? 그러면 도로가 있으면 한솔동 맞아요? 한솔동 맞는 거야? 아, 중이 아니라 종천동. 아, 종천동. 아, 하여튼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종자를, 아, 왜 웃는 거야, 진짜. 중이 아니라 종천동 맞죠? 그러면, 자, 그러면 종천동은 같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이죠? 하나. 하나 지번부여지이죠? 그 같은 지번부여지이면 이게 국가지방도로라면 국가도로니까 이 세종시 거죠, 세종시 거. 어, 그러니까 굳이 이런 도로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 토지로 관리하지 말라는 게. 근데 절대 그 지번부여지이 다르면 안 되니까 같은 지번부정 내에 뭐예요? 이렇게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하천 이런 게 연결된 거는 몇 필지로 관리하라는 게, 한 필지로 관리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종촌동에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지 말라는, 여러 필지로. 대부분 뭐라는 얘기죠? 한 필지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학교용지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그 여기 지금 오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이쪽 어디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뭐예요? 세종시 거잖아요 지금. 공립이니까. 그 세종시 이 땅에다 한 필지에다가 이렇게 학교 짓고 관리해야지, 그 초등학교를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필지로, 여러 필지를 짓지 말라 그 얘기죠.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토지는 몇 필지를 관리하라고, 이거 한 필지를 관리하라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다음 중 합병의 의무가 생기는 지목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 답이 뭐였어요? 학교용지가 답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외우라는 게, 장학도 공부 잘하는 장학도 철천재, 그렇게 외웁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외우시고. 근데 그 문제 낸 인간이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죽었는지 그 다음부터 안 내더라고. 어? 잘 죽었,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튼 간에, 자, 이거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임의적이다, 임의적. 어? 그래서 한번 봐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별표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넘겨보시면, 그 38페이지 지목 변경 있죠? 그래요. 지목 변경 있는데, 이 지목 변경, 아까 그 대상, 아까 세 가지 대상 있죠? 거기? 그 쌍가리본 대상, 물론 이것도 측량할 필요 없고, 대상, 세 가지 대상 보면, 맨 뒤에 뭐로 끝났어요? 공사가 뭐라고? 중국 대토지. 그 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변경, 동그라미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목이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그 합병 동그라미, 합병. 그래서 방금 여기보다 합병을 왜 하느냐 하게 되면, 뭐 하려고 이거? 주택법이랑 공동택지를 합병하죠? 지목이 대로 바뀐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이것도 60일이고. 그 다음에 6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만 쓰는 두 가지만 봅니다. 다음 페이지. 그 39페이지, 그 90일 동그라미. 며칠? 90일입니다, 90일. 며칠이라고? 90일이다, 90일. 90일 동그라미 치고. 90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그, 자, 그 밑에 밑에. 자, 줄쳐보세요. 뭐라고?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그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지적소관청. 그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지적측량 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에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의해서 회복할 수 있다 써있죠? 그러니까 회복하는 것은 토지가 바다가 됐다가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죠? 회복하는 것은 소관청만 하는 거죠? 소유자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 소유권자가. 자,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가 뭐하지 못하는 거? 신청하지 못하는 게, 뭐, 신청하지 못하는 게, 지금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방금 뭐라고? 회복 등록 못한다. 뭘 못한다? 회복 등록을 신청하지 못해요. 이건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죠. 또 아까 뭐 못한다 그랬어요. 신청하지 못하는 게. 어, 복구할 때 뭐라고? 복구. 자, 따라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다시 따라 해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복구 신청과 회복 신청 못한다. 어, 그래, 다시 다르게. 토지 소유자는, 다시 토지 소유자는 복구 신청과 회복 신청 못 한다. 어, 근데 그런 게 답이에요. 그런 게 답으로 나온 거니까. 그 기억, 절대 복구 신청 못 해. 누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소관청이 집권하니까, 응? 집권. 이해하셨죠? 어, 그래.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출처 변경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